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뭔가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저에 따른 부작용, 지금 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뭐 상황 판단 잘해야 될 것 같은데, 3인의 전략에서 현재 시장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IBK 투자증권 이비즈팀의 최영건 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STX그룹주 채권단 지원합의의 반등입니다. STX그룹주가 동반 반등하고 있습니다. STX엔진의 채권단들이 자율협약과 자금 지원에 동의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의 급반등입니다. 삼성전기가 수익성 개선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매력 등으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IT주 매매 전략을 짚어봅니다. 3위 키워드는 우리금융 민영화 이슈의 금융주지사 상승입니다. 우리금융의 민영화 기대감 속에 금융주지사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상당히 호평 일색인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흐름도 일단은 조금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 매력 뭐 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성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최영건 차장이 삼성전기 관련 내용 그리고 전반적으로 IT 대응 전략까지 같이 좀 짚어주십시오. 네, 환율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IT 섹터가. 그래서 엔저에 의한 피해, 이 피해 요인이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뭔고 하니 대일 경쟁 사업부 쪽에서 MLCS나 기판에서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조정 요인에 대해서, 이 엔저에 대해서 재고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어제 있었던 일본 증시의 급락, 엔화의 급격한 강세 턴, 이것들을 아마 계기로, 지금도 또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죠. MLCC. 이쪽이 우리는 모바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품 구성 간의 격차가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경험적으로 엔저 시기 2005년부터 7년까지의 시기에는 오히려 이익률도 MS도 개선되었던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TDK, 다이오유엔도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5% 미만대로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하게 가격 압박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실적에 순응하는 주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2분기에는 삼성 갤럭시 S4의 부품 납품에 의거한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 70% 급증하게 됩니다. 1930억 정도를 예측하게 되어 있죠. 최근 장세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뭐 지진부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버티기를 하는 속에서 상대적인 다른 대형 IT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버티기 속에 직관적인 가격 매력들이 있었던 상황 역시 반등의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것은 말씀하셨던 그 IT 업종 전체를 얘기하라면 IT 업종 전반의 현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에 의해서 2분기에 가시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또 환율의 약세 수혜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IT주들은요. 아마도 다음 주에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IT가 먼저 치고 나가야지 다른 뭐 소재주라든지 뭐 이런 쪽도 좀 치고 나갈 공간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최근에 IT주 중에서 SK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뭐 삼성전기의 반등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기의 반등은 상당히 좀 반갑게 다가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지주사들 상당히 강세입니다. 어제 우리 금융의 회장이 내정됐다. 뭐 그 배현철 대표님이 어저께 쪽집게 같이 딱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뭐 회장 내정 때문에 이 민영화 이슈 뭐 주목해야 된다. 특히 우리 금융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뭐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뭐 그 시점에서 주식을 샀더라도 지금 뭐 3%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금융주 전략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어제 이제 여러분들 방송 통해서 우리 금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그 반등이 이제 1차 반등에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방송 통해서 이렇게 그 매수를 하신 분 계셨으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도에서 아시는 대로요. 이제 그 우리금융회장이 선임이 됐는데 우리은행장으로 있던 이순훈 은행장이 이제 선임이 되셨죠. 근데 이 기풍이 아무래도 이제 민영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슈로 해가지고 좀 이제 내정자가 선행이 됐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융 민영화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투입했던 공적 자금이요. 한 12조 7천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차례에 거쳐가지고 블록 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3%를 매각했지만 회수 금액이 한 5조 3천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빨리 그 민영화 시켜가지고 회수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죠.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또 제도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민영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우리 금융 민영화는 뭐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항상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우리 금융을 인수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한 11조 이상의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형 자금을 인수할 수 있는 그 매출이 어디가 되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뭐 KB 금융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KB 금융하고 해외 자본이 좀 이제 올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해외 자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환은행 매각을 하면서요 그동안 론스타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 곤욕을 치렀었기 때문에 해외 자금에서 인수하는 것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KB금융 정도가 인수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KB금융 회장도 아마 이번 달에 이제 새로 인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하나 KB금융 그 인선 작업에서 그 회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금융하고 KB금융의 합병이라든지 인수 얘기들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KB금융 그 회장 인선 작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물론, 금융지주회사 밑에 있는, 지방은행들, 자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은행들도 분리매각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대구은행이라든지 이쪽에 부산은행, BS금융지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가라는 것이요. 뭐 우리가 어떤 그 결과가 나왔을 때보다는 그럴 거다 할 때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금융이라든지 KB금융,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자회사로 있는 우리투자증권 오늘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기회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삭 짓는다는 기분으로 좀 모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증권주 전반적인 어떤 상승상을 못하면서 조금 좀 바닥권에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12,000원 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우리 금융 민영화가 되면서 금융업종들에 대한 어떤 M&A 관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소형증권사하고의 어떤 이제 해체 모여 짝짓기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묘연해 보이지만 항상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썰이 있을 때 그럴 거다 할 때가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주소 모으셔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하루 이틀 보고 사시는 거 아니라 그러면요 일정 부분 포트에다가 좀 담아 보시는 것도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금융주의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환경인 게 사실입니다. 또 뭐 민영화가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 내, 한 달 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은행 회장, 우리금융 회장 임명된 걸 보면 내부에서 발탁했고 이건 뭐 조직 관리 같은데 뭐 적극적인 민영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만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속속 드러나는 엔저 부작용입니다. 엔저 부작용이 드디어 뭐 여러 군데서 좀 드러나고 있는데 국채 가격 폭락하고 또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같은 상황이 엔저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좀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오전만 하더라도 3%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2% 이상 또 급락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뭐 어제 7% 급락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너무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좀 이런 우려감도 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엔저 부작용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배현철 대표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글쎄요. 뭐 일본 시장 그동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참 부러워했었는데 어제 오늘은 또 일본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식시장도 오래 있었고 조금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금융시장은요. 항상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파도를 타게 돼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그동안 어려웠던 기업들의 어떤 그 수혜가 예상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제 도쿄 일본 시장이 7.3% 빠졌죠. 예, 아주 좀 무서울 정도로 빠졌는데 하락폭이 2000년도 4월 17일 이후에 13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가 1214포인트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는 1260포인트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의 매매 심리들이 조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매도가 매도별로 일으키는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일본 시장이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시간 현재 마이너스 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구로다 총재가 장기 금리가 안정적인 움직이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나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방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제 더 이상 일본 엔화에 대해서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이 없다는 그런 심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지시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요. 달러 환율이 100엔대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이 오히려 엔화 약세 보였다기보다는 달러 강세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엔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4월달 무역수지 흑자가 10개월 동안 적자를 보였거든요. 이거 뭐냐면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해가지고 일본은 이제 원유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원유 수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면서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들은 이제 좀 반영이 됐고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일본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더 이상 이렇게 약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100엔대에서 좀 물러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달러의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은 버냉키 의장도 양적 완화 축소 의미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다양스럽게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화가 뭐 이렇게 달러에 비해 가지고 급락시키고 급등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100엔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좀 힘겨루기가 나오겠다. 근데 올라가는 것도 한계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은 오늘도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로 인해가지고 어려웠던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주 얘기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기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화의 약세 여부는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고 당분간은 보합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은 일본하고 경쟁해서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 일본 시장이 어려운 것이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거 종목별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자동차 업종을 오늘 추격 매수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20만 원 말씀드렸죠. 20만 원 선 지지선 여부 보시면서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저가 일단 멈추면은 가장 먼저 볼
종목들은 자동차 주일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기 전부터 자동차는 미리 좀 반등을 했고요. 지금 20만 원대로 올라와 있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지금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로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최영건 차장이 자동차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적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이 조정상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대적인 강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브릭스를 주도로 해서 해외 공장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올해 상반기 1, 4월에 글로벌 MS 5.7%의 주역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러시아, 중국, 브라질 공장의 상용차들이 상업 생산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수요가 또 회복되고 있죠. 이것이 또 하반기 수요 회복, 글로벌 수요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또 엔화 얘기할 수 있겠고 일본차 구조적으로 볼 때는 추가적으로 질주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 내의 수요 부족이 일본차의 추가적인 상승을 사실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 픽업 위주의 시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MS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으로 우리 자동차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또 노사 이슈가 뒷발목 잡던 진정될 기미를 지금 보이고 있죠. 특근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울산 245 공장에 주말 특근이 재개되었고요. 또 아주 첨예한 이슈들 통상 임금의 범위, 비정규직 이슈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비록 아직은 좀 소강이지만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뭐 계속 뭐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뭐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적어도 지지대로는 좀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뭐 환율 뭐 섣부르게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엔저기저가 지금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60포인트 선 위협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이 보합권으로 올라온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사실 뭐 우리 시장 1970을 내줬었는데 국내 기관들이 주식 집중적으로 팔았고 외국인들은 매도 규모가 크질 않았고요. 오늘도 뭐 그다지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급 상황 조금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이런 부분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관련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어제 오늘 일단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그 기초 반등이 나오면서요. 네, 오늘 아침에 너무 세게 좀 시작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좀 약하게 시작해가지고요. 종가가 좀 올라오면서 양봉을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정도 상태라면 오늘도 음봉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음봉의 의미라는 것은 올라가면 매도하겠다 하는 그런 매매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사실은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기초 반등이라 그러죠. 많이 빠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것은 맞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중기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보시고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업종 대표 종목들 매수하셔가지고 들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조정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조정에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좀 키 맞추기 하는 그러면서 주도주를 선별해가는 뭐 이런 과정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중요성을 한번 더 부각시킬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150만 원선 회복을 해줘야 되고 기아차 현대차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뭐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판별하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럴 때는 한 달이만 걸쳐 놓으시고요. 역시 올라가면 주식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맙고 내려가면 또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뭐 이런 대응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선제장에서 개별 테마 종목들 오늘도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거꾸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때이지만
실적에 대한 수반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저 지수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라면 조금 더 편입해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최저가에서는 매수 못하고 최고가에서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최소가 근처에 오기는 왔지만 여기서 전체 어떤 시장 분위기가 상승으로 모멘텀을 만들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뱅가드 펀드에 대한 환매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5월달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아마 6월달 중순경까지는 조금 좀 박스권에서 어떤 모멘텀의 대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가을까지 보신다 하면 우리 시장 분명히 어떤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 다지기를 하고 있다.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들었으면서는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종목 쪽은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비중률을 좀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도주 사냥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선택과 집중, 대응 전략, 전체 주식 비중 70%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금융을 아주 콕 집어서 정확하게 집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들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심 가져볼 만한 뭐 주로 대형주가 될 것 같은데 종목 있으면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지금 뭐 그 준비되지 않은 질문 하시면서 저한테 숙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우리 금융은 오늘이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편을 맞춰가지고 우리 투자증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어제 그 세운메디칼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운메디칼은 코스닥에서도 품세장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앞으로 원격 진료라든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 기대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도 지금 3,400원, 3,500원대라면은 뭐 저 이삭 짚는 기분으로 주소 모으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너무 단타매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종목들, 부채 비율 낮고 재무 건전성 좋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높은 그런 기업들 선택과 집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우리금융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원격 진료 관련주 세운메디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파란만장한 한 주였습니다. 주초에 조용히 시작했는데 주중에 정말 파란만장한 흐름을 겪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일단 뭐 5월 말인데요. 최영권 차장이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좀 꼽아주세요. 그 변수들은 다 얘기했고요. 그 변수들이 지금 다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황을 조정으로 가져왔던 이 요인들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 우리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괜히 미국 연준이 양쪽 하나 축소 얘기가 나오고 그 논란이 나오니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괜히 우리 증시가 빠졌고 어제는 중국 PMI 예비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또 조정을 받았고 그동안 엔 약세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어제 엔이 강세로 가면서 일본 주식이 급락했는데 우리 또 동조하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인들이 과도하게 이번 주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니케이 조정에 대해서 반사적인 수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다시 환율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수출 대형주들이 시총 상위주들에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베노믹스의 제동이 걸린다라는 사인이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어떤 나라가 자국 통화를 약세를 가져오면서 자국 증시를 강세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불합치되는 조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신뢰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일본 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으로 즉 과열의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일본 증시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다면 뭐 반사적인 차원의 원엔 환율이 올라와 있고 1110원대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20원대 오늘 30원도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형주들의 투자 메리트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자동차 대형주, IT 대형주에 대한 생각들이 다음 주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동차야 사실 뭐 종목들이 좀 빠른 것 같은데 IT 중에서는 탑픽으로 어떤 종목들 보시나요? IT 대형주도 대략 빠른데요. 하이닉스, LG전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반등하기를 좀 기다리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 일단 뭐 주도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섹터가 IT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IT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였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삼성전기 올라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반갑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